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세모 현정, 세모 진아, 세모 도윤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어느덧 세종보라 네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코딩 에피소드 경진대회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2015년도부터 소프트웨어 중점 학교로 선정된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전교생들이 정말 코딩 교육 의무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 다들 들으셨나요? 저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딩 수업을 들었거든요. 수시 합격자 학생들이라면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 합격한 학생들을 기준으로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예비대학 프로그램이 이제 딱 합격자 창이 뜨면 그 밑에 공고문이 이제 떠요. 예비대학 프로그램 모집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 거기에 그걸 통해서 예비대학 수업을 들으면 계절 학기 수업을 듣는 것처럼 1, 2월 달에 코딩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정시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대학은 정말 전 잘 몰랐어요. 예비대학이 있는 줄도 몰랐었고, 그래서 저는 몰랐었고, 이제 제가 19학번이잖아요. 그럼 2019년도 입학을 해서 이제 코딩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대면 수업이었죠?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재밌게, 그래도 나름 뿌듯하게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 도윤님 같은 경우는 20학번이시다 보니까 대면 수업을 못했었죠? 네, 맞아요. 저는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했었고, 언제쯤 이제 대면을 하겠지 라고 했었는데 결국 비대면으로 끝났습니다. 맞아요. 그럼 비대면으로 할 때는 좀 힘든 점 이런 거 없었나요? 비대면으로 하면은 좀 일단은 눈치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질문을 할 때도 카톡방에 하려면은 아무도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못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모르는데 사실. 맞아요. 다들 모르는데.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하나 갑자기 약간 해프닝 하나 생각이 난 게, 이제 제가 1학년 2학기 때 코딩 과목을 수강하고 있을 때 코딩 경시대회가 있어요, 저희 학교에 또. 근데 그거를 참여를 하면, 그냥 참여만 하면 과제를 인정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진짜 참여하기만 하는데 의의를 들려고 했었는데 장려상을 수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상금도 받았었는데 10만 원이었나? 코딩에 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네, 이렇게 진아님의 사례처럼 많은 학생들이 코딩을 공부하면서 뭐 또 기분이 좋았던 일이라던가 관심이 없었던 코딩에 관심이 생긴다던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에피소드를 담은 저희 그런 대회가 또 있는데, 바로 코딩 에피소드 경진대회라고 저희 학교에 10월에 열리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수상작들을 모아서 여러분들께 라디오 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에피소드 들어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사연으로는 이제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 20학번 하구님의 수상작입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학과에 복수 전공 신청을 했습니다. 2020년 디이노 신입생이었던 저는 예비대학 프로그램으로 컴퓨팅 사고 기반 기초 코딩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선 난생 처음 보는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전 게을러서 이론을 알려주는 블랙보드 강의를 미리 못 듣고 수업 바로 전에 핸드폰으로 대략 듣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교님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과정은 생각보다도 재미있었습니다. 파이썬 문법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언제든 조교님께 질문으로 물어봤고, 다른 이들보다 문제를 빨리 풀어내는 조그만 쾌감도 있었습니다. 또 좋은 시험 결과가 나올 때마다 코딩이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전 코딩과 관련된 동아리에 들어가서 C 언어를 스터디하기도 했고, 그 동아리에서 받은 강의 사이트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지만 마크업 언어인 HTML, CSS를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2학기가 되고 더 자세한 파이썬을 배웠습니다. 비록 비대면 수업이지만 제가 유일하게 과제를 당일에 끝내는 과목입니다. 코딩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관련된 에세이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되는 상상도 많이 했죠. 그렇게 저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더 알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욕심은 결과적으로 제가 소프트웨어 학과에 복수 전공 신청을 하게 만들었고, 수학은 모르는 것이 많아 새로 공부해야 하고 코딩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당연히 힘들겠지만 저는 내년이 매우 기대됩니다. 저는 되게 진짜 읽는 내내 정말 흥미로웠던 게, 이제 이 학우님께서 이제 20학번이시잖아요? 그럼 내년이 이제 올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과연 합격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지 너무 기대가? 약간 너무 궁금증이 생겨서 연락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일단 디자인 이노베이션 학과 학생이시면 코딩이랑은 정말 관련이 없는 그런 학과셨을 텐데 이렇게 학교 수업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시고 또 따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복수전공까지 신청을 하셨다는 게 정말 우리 이번 그 코딩 수업을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딱 좋은 지향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아. 정말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저도 인상 깊게 정말 들었습니다. 두 번째 수상작은 소프트웨어 학과의 19학번 학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총 사연은 두 가지로 에피소드 1, 오게티를 찾아라로 먼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연 말씀드릴게요. 이제 코딩을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은데요. 아, 과제 다 했다. 오제이 넣어야지. 과제 예시는 다 돌아가는데 왜 90점이지? 뭐가 문제야? 째깍째깍. 아, 찾았다. 플러스 1 해야 되는데. 아, 드디어 맞았어. 이런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네. 코딩을 하신 분들이라면. 왜 웃어요? 이런 귀여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아마 코딩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100점이 아니라 90점이 나와서 마음이 아프셨던 적 다들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코딩의 세계라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코딩 처음 접하신 분들이 공감할 만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예비대학 코딩을 처음 접했던 시절 처음에는 영어 단어 몇 개로 컴퓨터에게 의미가 전달되는 게 신기했는데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문법이 생각날 정도로 익숙해졌다. 느낌표 바보, 느낌표 멍청이 이런 건 이제 바보가 아니다, 멍청이가 아니다 이런 뜻이라거나 아니면 바나나, 는는 바나나 이러면은 이제 는는은 같다 라는 뜻 이런 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셨나 봐요. 대학생활 2년 동안 코딩을 붙잡고 어려운 과제와 시험으로 좌절하기도 하고 코딩 오류를 발견해 기뻐하기도 하면서 어느새 코딩에 정이 붙었다. 아직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배우는 재미가 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코딩의 세계는 더욱 어렵겠지만 화이팅! 지금도 코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학과시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코딩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귀엽게 이렇게 만화로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맞아. 바나나 늦는 이런 거. 바나나 늦는. 맞아. 느낌표는 아니다. 아 이거 다 까먹었었는데. 한창 공부할 때는 이제 맞아. 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공감될 만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사연으로 가볼게요. 네, 세 번째 사연은 컴퓨터공학과 20학번 학우님의 수상작입니다. 버블 정렬은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서 쓰입니다. 나는 고급 C 프로그래밍 및 실습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이중 포문을 이용해 버블 정렬을 만들 수 있고 반복문을 순환할 땐 포인터를 이용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에 꽤 익숙해졌고 이 고급 C 수업도 마찬가지다. 다들 잘 듣고 있나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기도 하다. 코드 오류를 쉽게 온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질문을 보내면서 열심히 한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코딩 관련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OJ 시스템. OJ에선 화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이것만큼 화나는 일은 없었다. OJ인 학생들도 다른 사람들의 문제풀이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를 통해 나도 더 잘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한다. 와, 이걸 풀었다고? 뭐하고 놀지? 물론 오래가진 않는다. 과제의 늪에 빠져 살다가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인증시험이 다가온다. 아니, 뭘 했다고 벌써. 30% 낙제라는 무서운 인증시험이기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다. 가령 부정행위로 오해를 받는다던가.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죠? 모르겠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웹엑스를 켜놨던 핸드폰의 배터리가 방전된다거나 정전이라던가 등등 걱정과 함께 정신없이 시험을 치고 나면 녹아버린 나를 발견할 수 있다. 분명 힘든 과목이지만 결과가 어쨌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한다. 코딩을 하면서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느꼈다. 아직 코딩의 첫걸음이지만. 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전 진짜 공감됐어요. 전 시험 칠 때마다 이게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봐서 그리고 실제로 한번 튕겨본 적이 있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한번 튕겼는데 조민님 저를 안 찾으셔가지고서 오히려 더 섭섭했었던 튕겼는데
근데 온라인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뭐 이제 빛반사 때문에 화면이 안 보인다던가 이런 교수님이 불러서 화면 좀 비춰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꽤 많이 봤거든요. 네, 저희가 이렇게 코딩 에피소드 경진대회 수상작들 중에서 세 가지만 이렇게 뽑아서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이번 10월에 경진대회가 또 열린다고 하는데요. 다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세종보라4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5도 더 재밌는 사연으로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 앞으로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